제가 사연을 받다 보니까 윤종신 씨의 어떤 그런 외모, 네, 외모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어떤 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그래요. 사실 저희가 오셨나요? 좀, 예, 뭐 어떤 충격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제가 처음에 네. 좋아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롭이 초창기 때였는데 네. 윤종신 씨 외모를 모르고 이제 모르고. 목소리로 들었을 때 굉장히 이성인 소리네요. 정말 다 반할만하죠. 네,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때 당시 윤종신 씨가 우리는 하이틴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매일 밤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아, 오빠는 어떤 사람일까 아,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안 되려니까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청취자분께서 아, 윤종신 씨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내셔서 본인의 외모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본인 직접 뭐라고요? 제가 일단 처음에 이제 전제를 깔고 가신 게 저는 국문학도고 그러면서 제 외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간 코는 오똑하고 날렵한 턱선에 머리는 어떻고 눈매가 이러하면 안경을 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얘기만 들었을 때 이거는 거의 순정 만화급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때 주니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 윤종신 씨가 나온다고 하셔서 처음 걸 사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말 딱 페이지를 딱 열었다가 일단 닫았어요. 자, 이게 사실 열었다 바로 닫는 것도 상당히 웬만한 충격이면 괜찮게 보니까 그 사진으로 봐서는 윤종신 씨 사진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지 그렇죠. 날렵한 턱선과 입이 나왔단 말이야. 입이 나왔단 말이야. 어떤 분도 그때 저도 예전에 그때 주니어 잡지 보면 이렇게 앞니를 약간 이게 3D인가 이렇게 깊게 되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잡지를 아이고 참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아 정말 예 네 저의 첫 외모를 보고 유재학 사장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넌 언더다. 그때는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언더용 언더 언더그라운드 넌 언더다 언더다 그래서 뭐 언더웨어를 하니 그래서 언더다 그래서 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그냥 음악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네요. 윤종신 씨의 사실 그 많은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특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그 미성이 제일 돋보이는 텅 빈 거리에서나 H에게 사실 저도 좋아했어요. 예전에 이제서 말이지만 아 정말 제 바탕 컴퓨터 그때 말 때 바탕화면에 그거를 그 노래를 깔아놓고 너무너무 진짜 근데 미성 아주 허스키한 너무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너무너무 미성 정말 미성이었어요. 네. 정말 미성이었어요. 맞아요. 아 지금은 사실 미성은 안 나오고 미성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짜리 공연이 끝났어요. 아. 목소리가 많이 쉰 상태인데 네. 그래도 또 그냥 2012년 형 텅 빈 거리에서 머릿속으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 윤종신 씨